네, 안녕하십니까. 이상루입니다. 자, 오늘 코스피, 코스닥 특징, 그리고 추천주까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전일 하락폭이 컸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시장이 반등에 성공하면서 코스피는 0.13%, 그리고 코스닥은 0.83%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자, 전일까지 환율 1430원을 웃도는 모습을 보였지만 오늘 안정된 모습을 보이면 1422원 99전으로 마감을 했고, 자, 유가도 지금 77달러까지 내려오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유가의 일부 하락, 80달러 밑으로 내려왔던 부분 자체는 긍정적으로 볼수 있죠. 그만큼 이제 물가에 대한 부분 자체가 어느 정도 잡히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또 해석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고요. 자, 코스피는 외국인들이 2486억 원 매도를 보인 반면에, 자, 기관은 2450억 원 매수, 그리고 개인은 164억 원의 매도를 나타내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자, 뭐 내용 같이 한번 보시면, 아이고, 코스닥에서는 외국인들이 448억 원의 매수를 보였고요. 그리고 이제 기관이 1291억 원, 그리고 개인이 1749억 원에 대한 지금 현재 매도를 나타냈습니다. 자, 오늘은 기관이 상당한 방어적인 모습을 보였고, 특히 이제 금융 투자 업종에 대한 부분에서 방어가 좀더 강하게 유입됐다, 그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크게 주제 네 가지 뽑았습니다. 첫 번째, 이제 미국은 오로지 민생 안정이 목표다. 자, 주가가 빠지더라도 그러거나 말거나 일단 물가를 잡자, 그리고 일자리를 늘리자, 요두 가지가 지금 현재 바이든이 중간선거를 이기기 위한 그런 딱 프레임을 좀 잡은 것 같아요. 물가를 잡아낸다, 그리고 이제 일자리를, 질적 일자리를 많이 늘리겠다, 그런 프레임이 좀 잡히는 것 같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환율. 전에 이제 급등하고 난 다음에 이격도가 컸기 때문에 일부 좁히는 그런 양상들이 나타나면서 1422원까지 내려왔는데, 지금 이걸로 인해서 환율이 이제 빠질 것이다, 그렇게 이제 보는 건좀 어렵다고 봐요. 결국 이제 환율이 1400원을 돌파를 했고, 그것이 이제 13년 6개월 만에 지금 현재 신고가를 나타내는데, 우리 종목도 그렇잖아요. 종목도 신고가를 가는 종목이 있으면 그런 종목군들이 쉽게 내려오지 않죠. 신고가를 이어가려는 주가의 연속성이 계속적으로 붙어냅니다. 마찬가지로 환율도 지금 연속성을 붙이는 구간에서 이격도가 컸기 때문에 그 이격도를 일부 좁히는 구간이라 봐요. 대신에 그런 부분 자체는 여전히 추세는 우상향이 나올 것인데, 여기에서 이제 아무것도 안 하게 되면 1450원을 넘어서게 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골든타임을 놓치게 된다고 보거든요. 1450원이 넘어서면 1500원까지는 무조건 올라간다 봐야 되고요. 1500원이 넘어서 1600원까지 간다고 봐야 되죠. 그런 상황에서 1450원은 상당히 중요한 변곡점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외환시장을 개입하더라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1450원은 막아야 된다고 보는 입장이에요. 지금 오늘 중국과 일본에서는 외환시장 개입을 한다, 그러고 곧장 하는 모습이 나타났어요. 하루 만에 블룸버그 통신에서 전일 경고성 메시지를 내자마자 지금 외환시장에 개입하는 모습이었는데,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조금 관망하는 시각이 좀더 높은 것 같습니다. 위험을 인지하지 못하는 것이 좀큰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에서 왜이 부분 자체를 우리가 이겨내야 되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방안까지도 한번 같이 보고, 자, 세 번째, 대형주 가격이 중요하다, 중소형주 트레이딩이 중요하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제 미국이 현재 금리 인상을 계속적으로 해왔는데도 불구하고 물가가 상승하면서 지금 미국이 지금 자이언트 스텝을 세번 연속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해 본다면 금리 인상을 하면 화폐 가치가 높아지는 거니까, 그럼 물가가 잡혀야 되지 않나? 근데 왜 이런 금리 인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물가가 올라갔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자, 요 표를 같이 한번 보시면요. 자, 우리가 금리라는 것은, 실제로 이제 금리는 이자라는 개념이에요. 이자를 바꾸는 거죠. 자, 우리가 돈을 직접 더 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네가 지금 0% 이자인데 우리한테 돈을 맡기면 10% 이자를 줄게. 그럼 그 이자는 시간이 지나야 이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이제 정책 시기와 실제 경제 흐름과에 대해서 차이가 발생을 한다는 거죠. 그럼 지금 현재 물가가 조금씩 미국 내에 잡히고 있는 부분은 뭐냐면, 결국에는 미국이
올해 들어와서 금리 인상을 했던 효과들이 이제서야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효과가 최소 3개월 내지 1년 정도에 대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 지금 자체는 우리가 아, 물가 언제 떨어지냐, 언제 떨어지냐, 언제 떨어지냐 이렇게 하지만 지금 유가가 만약에 예상대로 50달러까지 내려간다면 그때 내년에는 오히려 금리 인상이 아니라 금리 인하 얘기도 나올 수 있어요. 다만 지금으로서는 현실적으로는 상당히 힘든 과정이겠죠. 거기까지 나오려면 뼈를 깎는 고통이 필요하다고 미국 내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이런 딜레이에 대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아직까지 미국의 물가 안 잡히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현재에 대한 움직임을 봤을 때는 11월 달 같은 게 공격적인 금리 인상 할 가능성이 높고 대신에 그런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통해 가지고 지금 당장 우리는 물가를 잡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통해서 일자리도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바이든 쪽에서는 선거에 이용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당분간은 미국은 이런 금리 인상을 진행하면서 미국의 화폐 가치를 올리게 되겠죠. 그러면 결국 우리나라는 당연히 원화 약세가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봐야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환율이 문제가 되는 거죠. 원화 약세가 이어지면서 1450원을 넘어설 수도 있다라는 부분인데, 저는 오늘 전일이 나왔던 뉴스 중에 이 뉴스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자, 추경호 경제부 총리가 금리 인상을 하면 경기, 그 대출자들에 대한 부담이 커질 수 있다. 그래서 하느니 고심해서 결정할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이 말이 맞아요. 사실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우리가 대출 이자가 당연히 올라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가계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자, 이 말은 뭐냐? 이것도 이제 표로 우리가 간략하게 공부를 한번 해볼 수 있는데요. 자, 우리 가계 소득표가 있으면 이런 가계 소득을 전체 총 합해서 거기에서 우리가 8에서 적게는 8%, 많게는 12% 정도를 잉여금으로 잡습니다. 자, 잉여금 안에는 뭐가 포함되냐면 유류비가 포함되고 통신비, 저축, 투자 비용이 포함됩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거 바로 이 대출 이자가 포함이 되게 돼요. 자, 그런데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는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자, 이 대출 이자가 늘어나게 되죠. 그리고 지금 현재 유류비가 원화 약세기죠. 수입 물가가 높다 보니까 유류비에 대한 부담도 커져 있어요. 자, 통신비 같다고 가정했을 때 그러면 이제 저축 및 투자 비용은 당연히 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유류비가 올라갔고 대출 이자가 올라갔기 때문에 당연히 저축을 할수 있는 투자를 할수 있는 돈은 줄게 되죠. 지금 현재는 잉여금에 대한 부분에서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잉여금은 상당 부분 줄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금리를 한번더 올리게 된다. 그러면 대출 이자가 좀더 올라가게 되고, 어차피 수입 물가 자체는 이제 킹달러에 대한 부분이 나타나고 있는 과정이니까 대출 이자가 그대로 유지를 하더라도 결국 저축 투자 비용은 또다시 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가계에 대한 부담이 된다는 건데, 자, 그러면 가계에 대한 부담이 되면 원화 약세 기조를 만약에 대출 이자, 대출 금리, 우리가 금리를 인상하지 않게 되면 거기에 따른 이제 부작용도 생기는 것을 감안해야 되죠. 원화 약세 기조가 더욱더 가속화될 수밖에 없죠. 아무런 대책이 없으면. 그러면 수입 물가는 계속적으로 올라갑니다. 그래, 지금 이제 우리가 국수 가격, 뭐 우동 가격이 6,000원이었다. 근데 어느 순간 8,000원 되고 지금 10,000원이 되었다. 실제로 10,000원에 판매하는 것도 있죠. 근데 이런 가격들이 12,000원, 15,000원까지 이렇게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금리를 인상 안 함으로써 수입 물가가 진정된다면 상관없는데, 금리 인상 안 함으로써 원화 약세 기조가 가속화되고 거기에 수입 물가가 올라가게 된다면 지금 현재 글로벌 트렌드에 맞게끔 쫓아가 줄 필요는 있는 거예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이 더욱더 심화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자, 여기 금리와 이제 화폐에 대한 가치에 대한 부분을 같이 보시면 화폐에 대한 가치를 1이라고 봤을 때 원자재가 1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화폐에 대한 가치를 낮추면 금리 인하라든지 또는 양적 완화를 해서 화폐에 대한 가치를 낮추면 여기 원자재에 대한 가격은 가만히 있어도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게 돼요. 자, 화폐에 대한 가치를 1에서 0.5로 낮췄어요. 자, 근데 원자재는 여전히 1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됩니까?
이게 두 개가 돼줘야지만 1이 되죠. 지금 이런 상황 자체를 우리가 인플레이션이라고 해요. 자, 지금 인플레이션 온 거죠. 미국이 금리 인하도 하고 양적 완화도 해서 돈을 찍어냈잖아요. 그죠? 그렇다 보니까 가만히 있는 원자재가 비싸진 거예요. 너무 많이 비싸졌어. 너무 많이 비싸졌어. 그렇다 보니까 다시 원상태로 만들어내야 돼. 그래서 금리 인상도 하고 양적 기축도 하고 0.5라고 내려갔던 돈을 1로 다시 한번 맞추는 작업을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원자재도 작년이 지금까지 아직까지 1이었으니 1 그대로 지금 유지가 되고 있죠. 점점점 맞춰내는 과정이라 보시면 돼요. 그러면서 이제 물가를 잡아가는 과정이 이제 펼쳐질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제 중요한 것이 이제 수요와 공급에 대한 원칙인데, 자, 이것은 이제 전쟁으로 인해서 또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수요가 줄고 공급이 늘고 이 두 개 중에 한 개만 성립을 하면 우리가 가격은 떨어집니다. 자, 반대로 수요가 늘거나 경기 활성화가 되거나 또는 공급이 줄면 감산을 하거나 이 말이죠. 감산하게 되면 가격은 올라가게 돼요. 자, 이거는 수요 공급에 대한 원칙이 적용되는 걸 최근에 이제 에너지의 전량 무기화입니다. 자, 유럽의 가스 가격이 올랐다는 얘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러시아가 유럽에 공급하는 가스 40% 차지하고 있는데 그것을 중단하거나 줄이니까 가격이 올라가게 되죠. 공급이 줄어든 거예요. 수요는 그대로인데 이 둘 중에 이걸 건드린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가격이 올라갔던 겁니다. 자, 지금 현재는 이런 경제적 상황 자체가 이제 벌어지면서 원화가 약세가 되고 있고 그리고 미국은 계속적인 금리 인상을 하고 있고 글로벌 불확실성이 커져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국내 증시도 반등이 나오더라도 반등이 상당히 제한되는 그런 양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면서 원화 약세가 시장에서는 가장 큰 문제가 된다는 거죠. 제가 얘기하자면 바보야. 문제는 환율이라는 거예요. 문제는 환율인 겁니다. 자, 그럼 그 환율을 극복할 수 있는 꾀주머니 세 가지가 있다 했어요. 자, 어제 공개방송 때도 얘기했었는데 정리를 해서 한번 같이 보시면 자, 첫 번째 극복 방안은 한미 스왑입니다. 자, 실제로 한은에서도 연준과 통화 스왑에 대한 정보 교환을 하고 있어요. 그 쉽지 않아요. 윤석열 대통령도 바이든한테 직접적으로 얘기를 했었고, 근데 이제 거절을 당했고요. 그 다음에 자넷 옐런 재무장관이 왔을 때도 다시 한번 얘기했지만, 노력하겠다라는 얘기만 하고 넘어갔습니다. 지금도 하는 총재가 얘기를 하고 있지만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걸 하게 된다면 우리가 또 미국에 뭔가에 대한 부탁을 또 들어줘야 되는 상황이 될 수 있어요. 현재 미국은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자국 우선주의가 상당히 심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을 도와주는 것은 상당히 확률이 떨어진다고 봐야 돼요. 자, 그러면 두 번째 금리 인상이 있어요. 자,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하면서 본인 달러에 대한 가치를 올려나갔을 때 우리도 금리 인상을 함으로써 원화에 대한 가치를 같이 올려줘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원화에 대한 약세가 진정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미국은 0.75, 0.7, 0.75씩 찍고 있는데 우리 0.25, 0.25씩에서는 답이 안 나옵니다. 뭔가에 대한 강한 메시지가 있어줘야 됩니다. 하지만 이것도 부동산이라든지 또는 가계 대출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얘기했던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고 봐야 돼요. 그럼 지금 앞으로에 대한 일정을 봤을 때 10월달, 11월달 두 번에 대한 금리 인상이 남아있는데 0.25, 0.5, 0.5 10월달에 그리고 11월달에 0.25 저는 이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보고 두 번째 0.25가 나올 가능성도 있어요. 둘 다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다. 왜냐? 미국은 11월 달과 12월 달에 두 번이 또 남아있거든요. 그러면 격차는 더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미국의 금리 역전이 이루어졌던 시기가 2017년부터 2019년도까지였는데 그 시기에 주가는 좋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남은 세 번째 카드가 이제 공매도 금지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자,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외국인들이 공매도라는 것은 없는데 매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 없는데 매도를 했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사야 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매도하고 언젠가 다시 사면 되는 겁니다. 자, 이게 큰 문제예요. 자, 우리가 지금 현재는 상관없지만, 지금 현재 관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외환 위기가 아니지만, 만약 외환 보유고가 떨어졌을 때, 그때 외국인들이 공매도를 한다. 그러면 결국에는 국내 코리안 디스카운트가 상당 부분 발생하고 난 다음에 저가에서 매수할 수도 있는 거예요.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불합리한 거죠.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한시적인 공매도 금지 정책이 필요하다는 거죠. 사실 공매도 금지가 이 원화 약세를 극복하는데 명확한, 뭔가 이런 직접적인 큰 효과를 가져다 줄 수는 없다고 봐요. 하지만 우리가 더욱더 큰 악재를 막는 데는 효과가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외환 보유고가 지금은 있지만 없어졌을 때를 감안해서 미리 선제적인 대응을 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11월 달과 10월 달. 저는 10월 달과 11월 달이 골든 타임이라 보거든요. 아니라면 지금 현재 환율은 상당 부분 약세 국면으로 이어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가 쉽지 않은 시장이 앞으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대응해야 되는 방법. 자, 그럼 앞서도 다시 첫 번째 그림으로 돌아가면, 자, 대형주는 가격으로 봐야 되고, 중소형 트레이딩 관점 봐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저는 답답했던 게두 가지였어요. 자, 우리 오늘 회원분들하고도 방송을 진행을 했었는데, 어제 우리가 공개 방송도 진행을 했었었죠. 그 공개 방송 꼭 한번 참고하십시오. 일부러 광고 없이, 정말 공부 내용만 담았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대형주를 가격 접근해야 되는데, 한 가지 궁금해, 제가 오늘 답답했던 것이, 마지막에 우리 회원분 중한 분이, 삼성전자를 어제 샀는데 오늘 팔까요? 좀 올랐으니까 또는 더 빠질 것 같으니까. 자, 대형주는 가격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삼성전자가 9만 원, 8만 5천, 8만 원대부터 빠져서 지금 5만 5천 원도 이탈돼 있어. 5만 4천 원 밴드까지 내려왔는데 지금 현재 자리가 상대적으로 싸냐 비싸냐 그것만을 보고 우리가 이 자리에서는 단기를 대응하는 게 아니고요. 하루 만에 바닥을 찍을 수 없다고 했잖아요. 지금 코로나가 아닙니다. 원바닥이 나오고 주가가 올라가는 시장이 아니에요. 지금 현재는 바닥을 여러 번 다질 수 있는 시장이라고 했잖아요. 왜? 가격 조정이 아니고 기간 조정이라고요. 왜 현재 시장에서는 한 번만에 기가 막히게 바닥을 잡는다는 생각은 버려야 돼요. 여러 번 나눠서 바닥을 다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접근해야 됩니다. 그럼 기준 가격을 잡고 그 기준 가격대 내려오면 그 자리에서 공략을 하는 거죠. 자, 오늘 반등이 나오니까 어떤 분이 이렇게 또 얘기하시더라고요. 아이고, 어제 샀어야 했는데 오늘 올랐는데 지금이라도 사볼까요? 아니, 대형주는 가격입니다. 타이밍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대형주는 가격으로 접근하는 거지 타이밍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양봉이 형성됐다고 해서 내일 양봉을 보장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계속 그런 부분에 대해 타이밍을 잡으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대형주는 단타를 치는 게 지금 현재는 불가능해요. 현재 상황에서 대형주 급등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현재 구간에서는 가격으로 접근을 해가지고 가격을 보고 그 자리에서 모아가는 전략이에요. 그래서 최소 6개월 이상을 본다는 생각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거고, 만약에 그렇게 단타를 치고 싶고 타이밍 매매로 진행하고 싶으면 그때는 중소형주를 공략을 해야지만 훨씬 더 효과가 뛰어납니다. 최근에 낙폭과대 중소형주, 거래량이 없는 중소형주 또는 테마를 가지고 있는 개별주들이 움직이는 시장, 더욱더 그쪽에 수급이 집중된단 말이에요. 그쪽의 방향을 가지고 가져야 돼요. 자, 그 부분은 꼭 우리가 상기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겠어요. 시장이
오늘은 반등 나왔지만 저는 내일도 반등 나올 거라 보거든요. 일부 지금 현재 시장이 이격도가 컸기 때문에 그 이격도를 좁히는 과정을 봅니다. 다만 그런 이격도를 좁히면서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더라도 이 반등은 제한되는 반등이란 말이에요. 이미 이제 대형주 바닥이 나왔다. 그것은 아니라고 봐야 됩니다. 또다시 바닥을 또 확인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기간 조정 기간이니까. 자, 좀 더 여유롭게 매매를 하시는 전략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한순간에 내가 바닥을 잡을 수 있다. 자, 지금 현재는 코로나 때처럼 그런 시장은 아닙니다. 결국 경제적인 부분과 문제가 엮여있기 때문에 이런 악재가 해결되지 않는 한 시장은 잠재적인 악재를 가지고 움직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시장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제 내용을 한번 같이 보셨습니다. 내용 보셨고 7월달 저희가 뭐 개별주에 대한 부분에서도 열심히 진행을 해왔고 급등 종목군들이 대부분 다 저희 방에 나왔고 뭐 금양이나 ST큐브 오늘도 좋은 모습에 미래나노테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재룡전기 뭐 신고가는 종목도 많았고요. 마찬가지로 8월달에도 네오위즈나 뭐 한미글로벌 이수학 뭐 많은 종목군들이 지금 또 급등 양상을 보이고 신고까지 넘어갔었는데 이런 개별주 매매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항상 할 수 있습니다.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합니다. 대신에 그런 마음가짐을 바뀔 수 있는 나의 고집을 피우지 마시고요. 시장에 순응하면서 대응하는 그런 주식 투자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전방수 수익률 1위 이후 현재 한국경제TV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내용이 좋으신 분들은 또 구독하기, 좋아요도 많이 해주시면 저희가 좀 더 좋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또 다음 이 시간에 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